오형식 할 거야. 오형식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그다음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을을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 뭐 아닌 경우도 이제부터 조금씩 나올 건데 일단 맛만 봐. 맛만 보는 식이니까 주어가 동사했어. 뭐 목적어를 보호한 상태로 아니면 목적어가 보호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아직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보호는 뭐라 그랬어? 보충 설명어라 그랬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거든. 우리가 아는 이형식 보호에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해. happy가 아이를 설명하고, I'm a boy. 나는 소년이야. 소년이 나를 설명하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대명사. 주어가 내 은능이가 돼서. 동사는 동사가 돼. 형용사는 happy가 아이를 설명하지. 그래서 얘를 보어. a boy는 명사인 a boy도 주어인 대명사를 설명하지.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도 표현을 했어. 이해되지?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다음에 뒤에 나온 말이 목적어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 이거를 보어라고 해. 보충 설명어.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나온 말이 목적어랑 관련 있으면 보어가 돼. 맨 처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를 설명해줬어. 명사는 왕, 형용사는 신하, 부사는 거지. 왕집에서 누가 이래? 신하가 이래. 신하집에서 누가 이래? 거지가 일하지. 거지는 왕집에서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거고. 자, 목적어는 뭐가 목적어가 돼? 명사가 목적어가 되지? 그러면 목적어 뒤에 보호가 나오려면 보호는 형용사나 명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라고 해. 목적어 뒤에 보어. 목적격 보어. 그냥 보호라고만 해도 되고, 보호가 될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 그냥 봐. 좀 잊어먹어도 돼. 잊어먹어도 테스트나 다른 것들로도 보충할 거고, 두번 설명하고, 세번 설명하고, 네번 설명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 이게 헷갈리게 돼. 헷갈린 게 정상이야. 알겠지? 그러니 좀 마음 편히 받아들여. 대려 막, 이러면 더잘안 들어와. 알았지? 자, 38번부터 가볼게요. 스피커를 안 켰네요. 가볼게요. 38. Many people consider him a great soccer player. 자, many people consider him a great soccer player가 없네. 플레이 어딨지? 여기 있네. 자, many, 많은 people, 사람들 consider, 고려해, him, 그를 a great, 형용사, soccer, 축구, player, 명사. 됐죠? 자, 다음 거요. Thirty-nine.
Difficulties make you a jewel. Difficulties 명사 make 동사 you 대명사 a jewel 보석 명사 40번이요. 40. My family named the cat Kitty. My는 형용사 이거 대명사의 소유격이지만 우린 그냥 형용사로 나의 family 가족 named the cat 명사 Kitty 명사 41번 갑니다. 41. We call the world a global village. We 대명사 call 동사 the world 명사 a global 형용사 세계의 please 말 명사 다음 거 가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 거예요. 42. I found the box of chocolates empty. 슬프지 그치? I 대명사 found 동사 the box 명사 오브는 전치사 오브 at from in by 문 엄청 많아요. from 오브 일단 이런 것들 자 초콜릿 명사 초콜릿 상자 초콜릿의 상자 empty 형용사 다음 거 가요. 43. The smell of food makes me hungry. The smell 명사 뭐 더 관사 한번 써줄까요? 어는 안 썼는데 여지껏 더를 정관사라 그래요. 어를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이것도 다음에 오브는 전치사 푸드는 명사 makes는 동사 me는 대명사 hungry는 형용사 44. Vitamin C keeps our skin smooth and healthy. Vitamin C 명사 뭐 이거 한꺼번에 갈게요. Caps 동사 our는 형용사 skin은 명사 smooth 형용사 and는 접속사라 그래요. 연결어 그냥 넘어갈게요. healthy는 형용사 자 45번 갑니다. 마지막 거예요. 45.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for fresh air. 자, please 부사예요. 부탁할 때 쓰는 거 leave 동사 the window 명사 그래 더는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몰라도 돼. open은 형용사 for는 전치사 fresh는 형용사 air는 명사 전치사 명사는 가로쳐도 되죠. 그죠? 전치사 명사는 가로쳐도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거꾸로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구조가 나올 거야. 위로 올려볼게.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가 됐지. 다시 올라가 봐서 목적어 뒤에 나오는 목적격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 뒤에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수 있지. I'm happy. 나는 행복해. 내가 I'm a boy. 소년이야.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지. 서로 같지.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지. 그 소년이 나야. 서로 바꿔도 말 되는 거. 명사. 형용사는 그냥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뭐 못생긴 나. 성격 나쁜 나. 나. 뭐야? 왜 공감해? 어쩌. 볼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이번엔 해석하고
지금은 품사를 봤어요. 품사라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성분이에요. 성분. 단어의 성분.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문장의 어디에 놓였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자, 문장에서 쓰이는 요소들을 문장 구성 요소라 그래요. 이 문장 구성 요소를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근거로 몇 형식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알겠죠? 아직 주어, 동사, 목적어가 3형식인가? 4형식인가? 이게 헷갈려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아직 어려서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늙었어.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돼. 38번부터 가볼게요. Unit 5. 38. Many people consider him a great soccer playe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은느니가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가 은느니가로 해석되면 주어예요. Consider, 고려합니다. 누구를요? 그를 고려합니다. 그를 뭐라고요? 멋진 사커 플레이어라고요. 같죠? 아, 물론 플레이어가 명사네요. 이게 본격적인 원래 이게 사커가 명사가 아니고 플레이어가 명사로 가야 돼요. 그를 멋진 사커 플레이어라고요. 플레이어라고 고려합니다. 관련 있죠? 그가 멋진 축구 선수가 된 거지? 이럴 때 a great soccer player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야. 39번. Thirty-nine. Difficulties make you a jewel. 자, difficulties, 어려움이 있는 이가 명사 주어, make 동사. 이것도 알려나? 어려움들이지. 어려움들. 지금 difficulty가 어려움인데 지금 어려움이 여러 개야. 명사는 여러 개가 있을 때 s를 붙여줘. 그때 동사는 반대야. 자, a book 일때 is, books 일때 are 쓰거든. 자, book의 명사에 s가 없지. 이럴 때 동사는 s가 있어. books 여러 개일 때 s가 있지. 이때 are s가 있어 없어? 없지. 책이 있습니다. A book lies 하게 돼. 놓여 있다. 책이 놓여 있다. Book에 S가 없지. 그럼 동사엔 S를 붙여줘. 근데 books S가 있지. 그러면 동사야. 에고. 동사에 라이까지만 써야 돼. 여기 S를 넣으면 안 돼.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라 그래. 이거를 일치시켜주거든? 그냥 한번 듣고 구경해봐. 자, difficulty 지니까, S가 있으니까 동사 makes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어려움이 make you a jewel, 너를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다 보면 네가 좀더 보석처럼 아름다워진다고? 멋져진다고? 귀해진다고? 요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냥 넌 그대로 보석이야. 사람은 태어난 것만으로 어떤 사람도 보석이야. 네,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겨냄으로써 조금 더 스스로 당당하고 멋진 보석이 될수 있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 40번 갈게요. 아, 소리. 그래서 difficulties make you가 목적어고요. 네가 보석이 되는 거지. 보석이 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돼요. 자, my family 내 가족 은는 이가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주어. name 이름 짓다. 고양이를 을을 뭐라고? 키리라고 목적격
보여. 41번 we 우리는 콜 부릅니다. The world 세상을 a global village 세계적인 마을이라고 지구촌 마을이라고 우리의 그 세상이 지구촌 마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돼요. 됐죠? 42번부터 가볼게요. 40. My family named the cat Kitty. 41. We call the world a global village. 너무 설명하느라 집중했어. 미안해. 좀 너무 부드럽고 그래도 참아. 얘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고등학교고 다른가 한번 들어보면 돼. 자, 미안하고 My family가 주어 named the 동사 the cat 목적어 cat kitty니까 목적격보 41번 We call the world 우리가 주어 call 동사 the world 목적어 세상을 a global village 그 지구촌 마을이라고 부르니까 목적격보 됐죠? 42번 갑니다. 하나씩 할게요. 42 I found the box of chocolates empty. I found the box of chocolates empty. I, 나는 발견했어. 동사. The box of chocolate, 초콜릿 상자를 발견했어. 중요한 건 상자지, 상자. 상자 안에 초콜릿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초콜릿이 담겨 있던 그 상자, 목적어를 발견했는데 글쎄 그 상자가 empty, 비었다고. 비어있는 박스인 거지. 이게 형용사가 나오는 건 박스를 설명하는 거야. 박스를 꾸며주지. 그러니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됐죠? 43번 43. The smell of food makes me hungry. The smell of food makes me hungry. The of food 음식의 냄새지. 음식의 냄새는 이가 makes 만들어 누구를 나를 목적어지 을를 hungry 배고프게라고 해석될 거야. 배고프게인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야? 배고픈 건 누구의 상태야? 누가 배고픈 거니? 내가 배고픈 거지. 내가 배고픈 거야. 배고픈 건 난 거지. 나. 내 동생, 내 언니, 내 오빠, 내 형, 야, 다 아니고 나라고, 나. 나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 me라는 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니까 여긴 무조건 형용사가 나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 여기서 중요한 예문을 하나를 더 들어볼게. 걔는 makes, 만들어 me happy. 여기서 he가 한 명이니까 makes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the cat 고양이가 하나지. cat가 아니라 cat이지. 그래도 makes가 되겠지. 맞지? s가 없으니까 동사에 s를 붙이는 거. 이걸 주어랑 동사의 수의 일치라 그래. 아 진짜 어려운 말이야. 거지 같은 말이거든. 딴 걸 해서 그래. 쓸데없이 한자 문화권이어서 그래. 영어 배우는데 한자 쓰고 지랄이야. 그치? 자, 안 들렸지? 이런 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묻자고. 자, 고양이는 makes me hungr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왠지 happy가 아니라 happily 같단 말이야. 한국말 해석으로는 happily 부사로 행복하게 이런 거 같단 말이지. 근데 고양이가 만들어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 거지.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나를 설명하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려나? happily가 되면 the cat makes me 고양이가 날 만들었어. 고양이가 신인 거야, 신.
고양이가 날 만들었어. 아, 좋아하면서 고양이가 막 행복해 하면서 날 만든 거지. 미친 거지, 그지? 고양이가 무슨, 고양이가 신이 되는 거지, 신. 우린 고양이 신이 있는 거야. 갑죠? 아니, 갑죠? 갑자기 세상이 미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happily가 되면 고양이가 날 만들었어. 고양이가 너무 신이 나서 날 만든 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고양이는 내 마음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 거야. 이게 한국어의 개념과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러니까 의미 전달은 똑같지만 품사의 사용이 달라서 이게 아주 아주 혼동될 수 있는 너희가 앞으로 보는 영어 시험에서 계속 나올 오용식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 편히 잘 봐주세요. 자, The smell of food, 음식의 냄새는 makes me happy, hungry 하게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44번 갈게요. 44. Vitamin C keeps our skin smooth and healthy. Vitamin C keeps our skin. Vitamin C keeps 유지합니다. Our skin 목적어고요. 우리 skin을 smooth하게 목적격 보호요. 우리 스킨을 헬시하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우리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됐죠? 45번 갑니다. 45.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for fresh air.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for fresh air. Leave가 동사고요. Window는 목적어. Open은 window를 설명하지.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leave 두세요가 되는 거야.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두세요. For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위해. 그러니 환기시키려고 환기시킬 거야. 창문 열자가 되는 거야. 이거를 창문을 더 열린 상태로. 그래서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이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뒤에 문제 풀어봅니다. 쭈쭈쭈준.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고요. 자, 멈췄다고 치고 열었다고 치고 난 가요. Love, 사랑은 명사, make, 동사. 여기 s 없지? 그러니 동사에 s 붙여주는 거야. 현재일 때 까먹어도 돼. 나오면서 봐드릴게. People, 명사. Blind, 눈먼이라는 형용사. 자, the coffee, 명사. Kept, 동사. 만약 이게 현재면 keep이 아니라 keeps야. 커피에 s 없으니까. me는 대명사. wake, 깨어있는 형용사. last, 형용사. night, 명사.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시간의 부사로 봐요. 어젯밤에. 자, 문장 맨 앞에 쓰인 명사 love는 주어, make 동사, people은 목적어, blind는 목적격 보호가 되지. coffee는 명사니까 주어, cat 동사, be는 목적어, awake는 깨어있는 목적격 보호가 되지. 되셨죠? 1번, 2번도 같이 하기 전에 한번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앞에서 멈추고 안 해보셨으면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요. Patience, 인내요. 인내.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makes, 동사 you는 대명사, arise는 형용사, man은 명사, most 형용사, people 명사, think 동사, 허는 대명사, skating skill, 스케이트 타는 기술, scaling은 형용사, skill은 명사, amazing은 형용사. 그랬을 때 인내가 주어, makes는 만들어, you 너를 목적어, wise 현명한 남자로 목적격 보호죠. 네가 현명한 남자가 되니까요. 2번, 대부분의 사람들 주어 생각해, 동사 그녀를
아니죠. 그녀, 어를 그녀를이라고 봤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녀의로 가야겠다. 그녀의 스케이팅 스킬을, 그녀의 스케이팅 스킬을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스킬이 목적어가 되네. Amazing, 놀라운 걸로 놀랍다고 생각해. Amazing, 놀라운 건 그녀가 아니라 스케이팅 스킬이니까 그녀의 스케이팅 스킬을 늘 놀랍다고 생각해. 그래서 Amaz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 자, 다시 1번. 사랑은 만들어 사람을 눈멀게. 사랑하면 사람이 눈이 먼다 그러잖아. 커피는 나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했어. 내가 깨어있는 거지. 인내는 너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현명한 사람이 됐지. 사람들은 생각해. Her skating skill, 그녀의 스케이트 스킬이 amazing, 놀라운 걸로. 이렇게 명사, 동사, 목적어 명사로 뒤에 명사가 나와서 목적어랑 같아요.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설명해요. 이런 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라고 해. 되셨죠? 여기까지 5형식을 해봤고요. 뒷부분 하면서도 형식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 최대한 해볼 거니까 너무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히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뒤에 부분 들으면서 이제 그 다른 화면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 주세요. 뭐가 주어고 동사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보은지. 자, 뒷부분이고요. 들으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단지 기억으로만 하지 말고, 아, 이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줄수 있으면 더큰 도움이 될 거야. 자, 시작합니다. 38. Many people consider him a great soccer player. 39. Difficulties make you a jewel. 40. My family named the cat Kitty. 41. We call the world a global village. 42. I found the box of chocolates empty. 43. The smell of food makes me hungry. 44. Vitamin C keeps our skin smooth and healthy. 45.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for fresh air.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5형식 마무리하겠습니다.